제어하고 아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맘입니다. 오늘 저희 일산 여기 킨텍스 현대모터스 여기 스튜디오에 왔어요. 그래서 딱 오자마자 아 너무 좋아요. 차도 좋아하지만 너무 예쁜 차들도 많고요. 여기가 되게 조용하니 소음이 이렇게 퍼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장도 높고 그냥 내부 인테리어에 또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 2층에도 더 볼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요. 리아랑 아리도 되게 좋아하네요. 근데 여기 트럭에서부터 그냥 일반 세단에 SUV에 그리고 저기 RV까지 있는 것 같아요. 나 저거 관심 있어, RV. 아직 살 수는 없지만 몹시 관심 있어요, RV에. 리아 아빠랑 둘이서 나중에 나이 들면 아마 우리 그랬잖아요, 인생 별거 없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더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사는 거. 저는 RV 타고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자연 속에서 있고 싶다 그러죠. 다들 저거에 관심이 많네요. 포레스트. 여기는 그냥 트럭 모양이네. 이렇게 줄 서서 타야 되나 봐요. 오요. 들어오자마자 머리를 부딪혔어. 주방인가 보다. 카메라. 아빠 여기 봐봐. 작은데 잘 만들었네. 엄마 여기도 잘 수 있어. 그냥 느낌은 그 미국의 너무 큰 RV보다는 아담하고 그래도 있을 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조그만 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다니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위에도 있으니까 더 올릴 수도 있겠다. 근데 좋다. 좋네. 그래. 이거 한 대 뽑을까요? 마음에 들어요. 팰리세이드. 에스컬레이드랑 진짜 비슷한 느낌이야. 느낌이 미국 차. 저거 뭐 어떤 거? 저거? 엄마랑 같이 가. 저거 보고 올게. 와. 진짜 차를 차 밑에 바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야. 뭐야? 대단하지. 사람들이 이런 걸 다 만든다. 트럭 같은데 이렇게 다 만드는 거잖아. 앞쪽에. 근데 저 움직이는 건 뭐야? 저거는 차 차잖아. 안에 있는 거 있지? 다 하나씩 분리해서 놓은 거야. 설명 나와있잖아. 아니, 타이밍 트럭. 장전에서 입출하니까 12시 45분에 차 입장하겠습니다. 들어가. 네. 45분에 차로 발걸하신 고객님께서는 입장이니까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로 나온 거야? 제네시스. 이게 모델이 GV8이래요. 4륜이네.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지? 이건가?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앞으로 가볼게요. 문바지. 가보자. 아리는 저쪽으로 타보세요. 나 여기 안을 안 닫을게. 와 이거 뭐야? 아 이거는 라디오 자세 분석. 자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앉으면은 이걸로 조정을 해서 나한테 맞는 자세를 이걸 맞춰주네요. 와 좋다. 뒤로 가려면 내려서 뒤로 가는 거예요? 좋네. 아 좋네요. 일단은 새 차니까 좋고요.
보통 제네시스가 많이 비싸다고들 하잖아요. 멋있고 너무 좋은데 미국 고객 만족도 1위에 안전도 1위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외제 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 벤츠랑 BMW 뭐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한다. 저는 이거를 선택하겠어요. 진짜로 저는 하면 이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좋네. 아, 운전하고 싶어. 오케이. 와, 이것도 예쁘다. 나도 이거를 바꿔봐야지. 이거를 어떻게 내 거를 맞추지? 야, 이 차 운전할 맛 나겠다. 정말로. 정말 좋은데? 스포츠 바뀌고. 오케이. 끝. 내립시다. 역시 새 차는 좋다. 어? 이게 G70? 그리고 저기 G80, G90L, 그리고 GV80 이렇게 모델이 가는데요. 진짜 이거 색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 테슬라의 빨간색 차를 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 빨간 거보다도 약간 더 어두운 색인데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컬러가. 뭐 색깔은 뭐 고르기에 나름이지만 여튼 이것도 괜찮고 저 G90L은 거의 롤스로이스처럼 내부를 많이 꾸며놓고 대형으로 진짜 대형 세단인 거죠. 이게 한번 가보자. 이게 약간 더 스포티한 것 같아. 조그만하다 벌써. 아 느낌이 이거 느낌은 젊은? 아니 저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딱 벌써 스포티하고요. 좀 젊은 느낌이에요. 이 안에가 스포츠카처럼. 저는 이제 중간 정도는 타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그냥 좀 더 크고 넓은 게 더 좋고요. 묵직한 차 좋네요. 그래 벌써 옵션이 벌써 조그맣고 이 스티어링 휠도 작네요. 스포티한 거죠. 이렇게 그래도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저렇게 대형 세단에 완전 이렇게 밝은 빨간색을 입히진 않잖아요. 이거는 가볍게 나 혼자서 타는 차. 가자. 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른쪽에 어려운 게임 체험 가능하시고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더 체험이. 이제 차 새로 나왔을 때 이렇게 레이싱 하잖아요. 그거를 갖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나 봐요. 잘 해놨다. 똑바로 해라 운전. 할 수 있어. 엄마가 뒤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안전운전 해주세요. 야 달려 달려. 아래가 누구야 지금? 아래가 위에 있는 거. 아리는 막 가는 게 그냥 길이야.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를 계속 도는 것 같은데? 잘 해놨다. 제주의 향을 느껴보세요. 이거 진짜 마셔도 되는 거야 요즘에? 내가 좋아하는 향은 아닌데.
전부 다 바꿔주셨어요? 예. 와, 맛있겠다. 버섯 햄이 볶음밥인가요? 내가 나 이거 그냥 피자 종류지. But it doesn't have anything. It just has cheese. 이거 쌈밥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Well, that is a lot of cheese. Okay, 아리아 이제 스파게티 나올 거야. 감사합니다. 어, 내 거 벌써 나왔어? I didn't see it. 엄마가 나 덜어놓은 거지. 왜 포크를 피자로 먹어? 스테이크처럼. 와, 맛있다. 맛있는데 느끼해. 치즈 향이 진짜 진하다. Cheese is so chewy. Like yum. 여기 뒤에 요리하고 계신 분들 다 보이죠?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어, 앉아요. 이제 그냥 먹어요. 리아야, 이거 밥 좀 먹어볼래? 조금만 sure. 테스트해봐. A little bit. I just want to taste it. Oh my gosh. It's not my style. 진짜 맛있다, 야. It's not my style. 밥이 떡져서 안 떨어져. 엄마 이거는 뭐야? 그거 쌈밥이야. 웨이트리스가 이래요. 맛있지? 피자도 너무 맛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엄마 이거 봐? 이렇게 해가지고 쌈장 이렇게 찍어 먹고. 맛있지? 맛있다. 내가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쌈장이야. This is what my mind is doing right now. 맛있대. 맛있대. So good. 또 올려드릴게요. 내 킴을 손에 넣어서 들어야지. 오케이. Proper method. 아직 걸어줄게. 뜨겁겠다. 자, 클램도 먹어보세요. 여기 있는 가족은 다 핸드폰만 하고 있어. 여기도 재료가 되게 신선하다. 엄마, proper manner of eating spaghetti is to eat the tomato first. With chopsticks? 와, wow, that's good. Try it. 맛있어?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고요. 보시다시피 정말 이 바로 뒤에서 이제 요리를 해주시잖아요. 재료도 깔끔하고 맛있고 맛있었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 기름기에 얘네는 거의 막 바닥을 보일 정도로 다 긁어먹고 맛있어서 이제 먹방 탐방 한국에 남아있는 동안에 계속 갈 거예요. 할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라도 하면은 이제 더 좋은 추억들이 많이 났겠죠.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맛있는 음식들, 한국 재료를 쓴. 저 리아도 아리도 너무 좋아해요. 한국 음식들 먹는 거. 그래서 오늘도 뭐 이렇게 섞어 먹기는 했지만 잘 먹었습니다. 빠이. 잘 먹었습니다. 빠이. 빠이.